그렇게 위기를 겪고 나면 아주 작은 일에도 걷잡을 수 없는 의욕이 일어. 너도 관심 많잖아. 내 가족, 내 남편.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. 설령 그게 내 편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인 줄 알아. 진짜 내가 걱정돼? 어?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? 조소원입니다. 잘 부탁드릴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께 장나라 선배님하고는 지금 두 번째 부부인데 너무 반가웠고, 이렇게 또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만나게 되니까 또 너무 반갑고, 여전히 뭐 너무 미남이고 너무 열심히 연기하는 동료고. 아, 누나는 진짜 늙지를 않으신 것 같은 그대로. 감사합니다. 함께해 주셔서. 토리언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맡은 윤진이란 역할은 어찌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한 여자로 나오는 키를 쥐고 있는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. 제가 맡은 태호 역할은 생활가구형 브랜드의 드레브의 디자인팀 총괄 팀장입니다. 마음이 들어가고 따뜻한 다음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난 대주 역 박고산입니다. 개인재단 권영민 역을 맡게 됐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홍사역의 이동진입니다. 호아링 역을 맡은 최소희입니다. 생활가구 브랜드인 드래그의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. 기능이나 편리성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. 그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. 그러니까 왜 납기 기한을 못 맞추냐고요. 발주 넣은 지가 언젠데. 제가 같은 용건으로 다시 전화드릴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어때? 늘 멋있으시죠? 굿모닝! 무슨 얘기 중이야? 아린 남자친구 얘기. 오, 당신도 서준이 알아? 예, 오늘 그 유치원 다녀와서 간식 드셔야 되고요. 오후에 놀이터에서 소중이랑 그립 하셔야 됩니다.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만? 내가 널 몰라? 표정만 봐도 딱 알지. 말해봐, 무슨 일인데? 오늘 보험회사에서 찾아왔었어. 허순이 형 나와! 나오라고! 재훈아, 아, 나 정말 모르겠어. 요즘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말없이 아린이 유치원 안 보낸 건 미안한데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리는...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솔직할 순 없어. 멋있는데요, 작가님? 멋있어. 근데 색이 너무 튀는 것 같지 않아? 내가 원했던 딱 그대로야. 다들 밥벌이 하느라 꿈은 잊고 사는데 아직 순수미술에 남아있는 너. 그 대신 밥벌이를 못하잖아. 나 감 좋은 거 알지? 너 곧 뜰 거야. 정말로 고마워, 재원아. 알지? 나한테 너밖에 없는 거. 너 많이 힘들었구나.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?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. 맨날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는데. 지금 그 말 디자이너 서재원이라는 거예요? 아니, 네 상사로서 말하는 거야. 넌 미국에서 자라서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. 까라면 깐다. 많이 깠다면. 제가 아직 한국말에서 뚫려서. 뭐 칭찬이죠? 쇼킹 나간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한... 7년쯤 된 것 같네요. 왜 그래요? 뭐가?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요? 내 일에 신경 끄라고. 네 해명 필요 없어. 내 판단을 설득하고. 뭘로 날 판단하려고요? 나 일이 얼마나 안다고.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다 이렇게 모여서 읽으니까 너무 좋고, 또 너무 좋은 선배님들도 함께 하시고 동료분들도 같이 하시니까 훨씬 더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대본이 재밌는 거는 제가 미리 알고는 있었고요. 근데 오늘 대본 리딩을 하면서 배우분들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. 그래서 대본이 너무 즐겁게 했고요. 굉장히 스토리 자체가 흥미진진하거든요. 손에 땀을 쥐며 심리전을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기대가 되고, 저도 촬영 현장도 매우 재미있을 것 같고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
비록 현장이 아니었지만 되게 생동감도 많이 느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져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. 믿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. 모두가 나에게 돈을 돌리는 건 아니야. 네, 저희 해피엔드. 저희 드라마가 심스릴러예요. 그래서 심리 싸움하는 느낌으로 시청자분들과 밀당을 할 예정이니까요. 재밌게 찍을 거고요.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보시면 보실수록 아마 빠져드실 거예요.